안녕하세요. 6월 17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도행을 여 전도행 도착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또한 가면 안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어, 뭐라고 할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다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할례도 안 베풀고 이게 아니라 할례를 베풀든 안 베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것들이 자꾸 왜곡돼서 진실이 아닌 것이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울이 바울의 그런 상황을 듣고 어 바울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당신도 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결 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면 당신도 유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유대인들도 인식하고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도 들어요.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인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들에게 끌려나가서 성 밖에 끌려나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그때 공권력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그이 바울이 맞던 것이 좀 중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그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했어요. 어, 말씀도 전하려고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인식 시켜줄 전략적으로 어, 그 정결례식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자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어, 나의 오해를 풀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궁리를 했어요. 궁리를 궁리를 하다 보니. 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 부대장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까지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 또한 기회가 생기는 것들 계속해서 세밀하게 보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 얼른 가서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또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왔을 때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음, 잘못된 정보지만 믿고 싶은 정보가 있고요. 정말 이거는 사실인 게 분명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간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우리는 객관성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객관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지켜내야 어, 선의에 정말 무고한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굉장히 엉뚱하게 매를 맞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군중을 막 선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 중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리를 어떻게 구분해내고, 구별해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잘못된 정보이지만, 정말 믿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사실로 드러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거짓을 더 믿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내 욕심이 가미되어 있느냐. 를 점검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싫더라도 정말 거북스럽더라도 그것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여지도 좀 남겨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그들을 저주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진리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자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자전거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고 바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한는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였어요. 이 자전거는 우리가 탈수 없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전거 탈때 우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왼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관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8개월 동안 연습을 했어요. 정말 싫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일매일 연습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8개월쯤 연습했을 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 메커니즘이 탁 바뀌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다음부터는 거꾸로 자전거를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원래 자전거를 또못 탔대요. 이것을 볼 때, 어, 아무리 우리가 거북스러운 걸을 볼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하려고 하는 이 애씀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기울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잘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바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객관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실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또한 사실일지라도 진리일지라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정말 거듭도도 안 보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우리가 알아가야 할 진리도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앞길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